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 나를 귀찮게 하는 친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스마트폰의 카톡,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예, 여기에서 상단에 보시면 여기 친구라고 되어 있죠. 친구. 그럼 여기 친구를 하려면 아래쪽에 보면은 요 아이콘을 터치해 친구가 나오죠. 여기에서 친구를 차단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래, 요 아래에 보세요. 아래에 요것이 터치되어 있다면요. 이것을 터치하면은 상단에 이와 같이 채팅이라고 뜹니다. 채팅. 채팅은 요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채팅이 되죠. 그리고 친구를 차단할 때는 이 채팅창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을 터치하세요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저 위에 상단에 친구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어, 저를 괴롭히는 친구를 찾아야 되겠죠 저는 이 사람을 차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친구 목록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 호원 채널, 기차은 채널, 이런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아서 차단을 하겠습니다. 이 차단하는 방법이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일부, 자이 사람을 제가 차단하는데 길게 누릅니다. 차단하는 방법 설명합니다. 길게 이렇게 누르면요. 여기 까일순인송이란이 사람을 즐겨찾기 해제, 이름 변경, 숨김, 차단했죠. 자이 차단입니다. 이 차단을 여기서 터치합니다. 차단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차단이 메시지 차단에 있고 메시지 차단 프로필 비공개 두 가지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메시지 차단만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최근에 봐서 그래서 메시지 차단과 프로필 비공개는 메시지는 물론 차단하고 프로필도 비공개로 나의 프로필입니다. 나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뒷 배경,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까지 다참그 상대방이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차단을 하지 않고 메시지 차단 및 프로필 비공개 이걸 하세요.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탁 터치하면은 설명이 나와요. 이게 차단해가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하면, 차단한 친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으며, 메시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차단 여부는 상대방이 알수 없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차단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내가 상대방을 차단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차단을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차단을 표시하면 프로필까지 다 차단해야 됩니다. 요차단을 터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채, 채 메시지를, 카톡 메시지를 보내도 내가 그 사람의 메시지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음. 그러면 마음이 또 바뀌어서 이 사람은 차단을 풀고 싶어요. 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밑에 보세요. 밑에 여기에 친구가 지금 선택되어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는 여기 설정 있죠. 이 설정을 터치하면은, 설정을 터치하면은 바로 친구 관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해도 되고, 혹은 전체 설정을 터치해서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여기 있죠. 자, 보세요. 아래쪽에 이것을 터치된 상태라면요 터치된 상태라면 상단에 채팅방이 있죠. 이 상태에서는요, 이 설정을 터치하면은 현재 터치하면은 친구 관리는 없고 전체 설정이 납니다. 아무튼 친구 목록에서나 채팅창에서나 이 설정을 터치해서 설정을 터치하면은 여이 전체 설정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 설정에서 터치해서 친구 차단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전체 설정 터치 했어요. 자 그러면 전체 설정에서 여기에서 여기 얘기해 보시면 친구라고 있죠. 친구 친구라는 목록이 있어요. 이 친구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위쪽을 올리 보면요. 숨김 친구 관리가 있고 차단 친구 관리가 있어요. 숨긴 친구는, 친구 목록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죠. 차단 친구, 여기에서 차단한 친구를 찾아서 차단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차단 친구 관리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차단 친구 관리가 있고 차단된 친구들의 목록이요. 쫙 뜹니다. 이게 아래쪽으로. 저는 차단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단한 사람이 몇명안 되면 이 목록에 바로 나타나니까 거기서 바로 그 해당되는 사람을 길게 누르면 되는데 아주 이렇게 차단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검색을 해보겠어요. 검색창을 터치하면은 이 검색창을 터치하면은 자판기가 자판기 아래에 뜹니다. 여기 이거지. 여기서 저는 아까 그 사람 이름을 치 검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여기에 아까 차단된 사람이 여기 떴죠. 여기 보세요. 가일순 인송혜가 메시지 차단, 프로필 비공개를돼 있죠. 여기서 관리가 있어요. 차단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터치해야 됩 관리, 관리를 툭 터치하면요. 여기에 메시지 차단은 체크 안 되어있죠 제가 아까 할때 메시지 차단 및 프로필 차단비공 프로필 비공개 이걸 해야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선택되어 있잖아요 아래쪽에 차단 해제가 있어요 차단 해제가 있으면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탁 터치하면은요 터치하면은 투추하면 선택이 여기 됐죠 차단 해제 선택이 됐죠 이게. 여기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 확인을 딱 터치하면은요 예, 네. 차단이 해제되었습니다. 뜨고, 지금 바로 가열순 인성님을 친구로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여기서 지소를 누르면요, 그 사람하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아닌 남이 되는 거예요. 카톡에서 뭐 차단된 친구도 아니고 중립적이 되는 겁니다. 지소를하면 전혀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친구 추가를 하면 다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카톡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친구 주화를 터치해 보겠어요. 친구 주화를 딱 터치했어요. 그러면 친구가 추가된지 볼게요. 그러면 친구 목록에서 여기 보세요. 저 친구 목록. 여기 친구 목록이죠. 친구죠.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니까 여기 새 친구 위로 올라가면요. 새 친구에서 아까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일순 인성에 대해 가일순은 빠지고 인성만 남아 있는 이유는 원래 이 사람이 인성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별명을 카톡을 지은 겁니다. 근데 제가 가일순이란 말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리지날 자기 상대방이 정한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길게 누르면서 누르서 다시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면 이 사람이 즐거찾기에 추가됩니다. 이상, 친구를 카톡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카톡에서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차단한 친구를, 다시 해제하는 방법, 그리고 친구를 다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